자, 안녕하세요. 엠스톤의 정승윤입니다. 이번에 설명을 좀 드릴 거는 NDS 솔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이거는 NDS 모니터 4개 지원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 모니터 지금 IP월이 있는데요. 모니터 8장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 NDS가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 보면 모니터 하나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지금 시스템 렉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저 장치는 NDS 솔로라고 불리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조그만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DS 솔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문의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까지는 전부 다 IP월, 기존에 이제 IP월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문의가 여기 보면 이 메인에서 IP월 컨트롤에서 하나가 지금 선이 나와서요. 여기 원격지에 있는 지사장님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뭐 여러 군데가 될수 있죠. 그리고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제가 표현을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 선은 UTP 네트워크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ND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이제 전송, 영상 정보를 이제 전송해 주는 거고요. 이것들을 제가 잠깐 이제 이 앞쪽에서 좀 설명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다채널 영상 분할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눌렀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화면에 해당하는 인포메이션이 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뭐그 8개 모니터에 다 떴습니다만 오른쪽 저기 모니터는 아무것도 없죠. 이걸 제가 약간 도로공사용으로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 저쪽에 4분할된 화면을, 4분할된 화면, 아니 뭐 1분할 시켜볼게요. 1분할된 화면을 NDS 솔로 쪽입니다. 이게 NDS 솔로거든요. 자,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지금 NDS 솔로 쪽으로 저 영상을 제가 이 보고 있는 영상을 한번 전송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전송을 시키게 되면요. 자, 마찬가지로 저기 지금 잘안 보이니까 제가 가까이 좀 대드릴게요. 서울 양양이라고 지금 여기 바뀌었고요. 이 영상이 지금 보면. 서울 양양선에서 여기에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NDS 솔로는 모니터 하나를 전송시키는 IP월이라고, 단독형 IP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4분할해서 제가 영상을 전송을 시키면, 저기도 역시 4분할로 저렇게 출력이 됩니다. 보면 4분할로 저희 4분할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뭐더 많은 분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9분할로 한번 해볼까요? 9분할로 해서 9분할 지금 확인 제가 누르겠습니다. 저쪽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보면 9분할 지금 떴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DS 솔로 같은 경우는, NDS 솔로는 이 원격지에 우리가 영상 정보를 IP월 이 메인 컨트롤에서 어떤 영상이든 다중 영상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동시에 다쓸수 있는 단독형 그 IP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